지나나 이야기. 다리는 다솔과 함께 놀이공원으로 데이트로 왔지만 라테와 미호도 놀이공원에와 함께 놀다 보니 밤이 되어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된다. 하지만 다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동이가 지켜보며 끝이 난다. 내가 다리랑 데이트를 했다니 너무 설렌다. 다음엔 어디로 가자고 하지? 어? 동이! 침대 왜 나와있어? 나 걱정된 거야? 들어가 있지? 많이 늦었네. 아, 응. 어디 좀 다녀오느라. 어디 다녀왔는데? 그런 게 있어. 그래? 말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 누구 만나고 왔어? 내 미래 남자친구랄까? 하... 남자친구라... 결국 우릴 배신하는 거였네. 알겠어. 잠시만! 달라... 잘 잤네. 아씨, 얼마나 잔 거지? 해가 중천에 떴네. 뭐야? 옷그림도 없네. 늦잠 잔 건가? 아, 그래도 너보단 훈이가 낫겠다. 아이, 내가 뭐 어때서? 내가 갈게, 내가. 그런 자리는 나도 처음이라 잘하시는 못할 것 같은데? 아, 답이 없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다들? 아, 미호 학부모 상담에 보호자 두 분 다 오는 게 어떠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갈지 이야기 중이었어? 그런 거면... 훈이님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에? 아니지, 내가 더 좋지, 그치? 아니, 오끼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훈이님 추천할게요. 아, 그래? 에이씨, 내가 가고 싶은데. 네가 생각도 안 해.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리랑 다녀올게. 에? 에? 갑자기? 지금 애 말하는 거 보니까 신중하네. 믿을만하고. 그렇게 갔다 와. 내가 진짜 보는 눈도 없어. 알겠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녀와 볼게요. 그럼 가자. 바로요? 어. 미호는요? 미호 위에 있지 않나? 아니, 이미 수업 중이야. 시간이 몇 시인데? 아,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가라. 네. 긴장되네. 막상 오니까 엄청 긴장되네요. 너 들어가서 이상한 헛소리 하면 뒤진다. 알겠냐? 네. 그냥 조용히만 있어. 들어가자. 네. 어머, 일찍 오셨네요. 네. 아이, 미호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를 엄청 잘하고 특히 체육을 진짜 잘해요. 체육이요? 네, 전 미호 운동하는 거 보고 국가대표 선수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어찌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미호가 체육을 잘하긴 하죠. 미호 오빠신가요? 저요? 네. 전 미호... 삼촌이에요. 삼촌분이시구나. 미남이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미호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친구랑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에? 미호가 학교를 늦게 온 것도 있지만 유행을 못 따라가서 친구들이 다가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행이라... 근데 이 점도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조심히 들어가 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유행이라 줄임말 알려줘야 하나? 아님 게임을 알려줘볼까? 아씨, 어? 저분은... 뭐해? 아, 라트님, 그... 먼저 카페에 가 있어줄 수 있어요? 어... 뭐 상관은 없다만... 어, 그 제가 누굴 좀 본 것 같아서요. 뭐 알아서 해. 그럼 난 간다. 아, 네. 저 다솔님. 어? 다솔님 맞죠? 어? 어? 피냄새? 어디 다쳤나? 다솔님, 어디 다쳤어요? 오지마. 네? 가까이 오지마. 어,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모습은 다리한테 부서졌잖아. 어, 다솔님! 다솔님! 어, 쓰러지셨네? 어떡하지? 어, 일단 카페로 데려가도 되겠지?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쟤를 여길 왜 데려와? 어? 당장 내보내. 얘들아, 그 일단 진정하고 다리 얘기도 일단 들어는 보자. 다라, 아... 이야기해줄 수 있어? 다솔님께서 갑자기 쓰러져갖고 그곳에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어요. 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쟤는 동이 가족이잖아. 너 제정신이야? 아, 죄송합니다. 다친 사람을 눈앞에 두고 올 순 없었어요, 진짜로.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응. 그, 언니 이야기 좀 하게 올라가 있어. 알겠어. 응? 아저씨들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놀이공원 옵니다. 어? 이쁜 얼굴이 다쳤네. 1층 가서 약 가져와야겠다. 당장 돌려보내. 어... 이건 진짜 아니야. 그래도 다치셨는데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언니! 올라가 있으라니까. 왜 내려왔어? 이쁜 언니 약 발라주게. 어? 아저씨들 방에 놀이공원 언니 있었는데 다쳤어. 그래서 약 발라주려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 뭔데? 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투표를 해서 다솔을 여기 두는지 당장 내보낼지 정하는 걸로, 어때? 좋아, 난 반대. 나도... 어... 전... 찬성이요. 넌? 어... 난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데리고 있는 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응? 그럼 2대 2잖아. 나 찬성! 어? 놀이공원에서 나 놀아줬고 전 이뻐! 나 찬성! 너... 그럼 결국 3대 2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만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지? 아휴, 그래. 뭐 미호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 대신 달아. 네? 다솔님이 무슨 사고라도 친다면 그땐 어쩔 수 없어. 알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솔님이 너희 방에서 지내면 너희는 어디서 자냐? 아, 좀 땡겨봐. 아, 왜 이렇게 좁아 여기. 아, 방 좀 넓힐 수 없냐? 아, 침대도 없고. 아, 소파에서 하루 종일 잤던 거야? 아, 겁나 춥네 씨. 아.